다낭성 남자 증후군은 적절한 체중관리가 참 중요하죠. 비만인 경우도 좋지 않고 반대로 너무 저체중인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다낭성 남자 증후군이 있으면서 인슐린 대사에 문제가 함께 있는 분들은 정상인 경우보다 체중 조절이 조금 더 불리할 수는 있어요. 여자라면 한 번쯤 궁금해봤을 만한 자궁난소 질환에 대해서 여성 전문 한의사가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성 한의학의 모든 궁금증을 답해드리는 시간, 김성원장의 오답노트.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무월경 증상을 동반하면서 나중에 난임이나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실제로도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 중 많은 분들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이는데 상담받으러 가기가 부담스럽거나 무서워서 그냥 인터넷에서 증상들을 검색만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서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나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등등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하시는 질문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피임약 처방에 대한 논문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사항들,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잘못 생각하고 있던 오해들이나 답변들을 여성 전문 한의사에게 답변 듣고 오답노트 해보세요. 궁금증 해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우선 피임약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피임약은 오랫동안 무월경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지고 변형되는 자궁내막 증식증 같은 다른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임약을 몇 년간 장기 복용하게 되면 난소가 계속 배란이 억제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난소가 쪼그라들어서 더욱더 배란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피임약 복용을 멈췄을 때 피임약을 복용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욱 생리가 안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2014년에 덴마크 코펜하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리에 문제가 없는 정상인들도 피임 목적으로 피임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난소가 쪼그라들고 배란력이 감소한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임약 복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복용하면 결과적으로 난소에 좋지 않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거는 맞다 아니다 라고 간결하게 대답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탈모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것은 아닙니다. 탈모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또 탈모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탈모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탈모가 시작된 시점부터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살이 찌고 여드름이 늘어나는 등 다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이 같이 시작되었다면 이는 탈모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 한약을 복용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면서 이거 계속 먹어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약을 복용을 하면서 가슴이 아파오시는 것은 걱정할 증상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해야 할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한약을 복용을 하고 가슴이 아파오는 것은 난소가 이제 배란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떤 호르몬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좋은 징조 중에 하나예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가 생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해야 할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가슴 통증과 비슷한 증상으로는 한약을 복용 후 냉, 즉 분비물이 늘었다거나 아랫배가 아프다거나 소량의 출혈이 생겼다거나 이런 증상들은 모두 한약을 복용 후에 난소가 배란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생리를 주기적으로 해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실 이때는 생리 중 일부가 진짜 배란성 생리가 아닌 무배란성 부정출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난소에서 배란이 되지 않고 그냥 자궁내막 출혈만 있어서 생리처럼 보이는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생리를 매달 하지만 다모증 등 다낭성이 의심되는 증상이 생긴다면 혈액검사와 초음파를 통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적절한 체중관리가 참 중요하죠. 비만인 경우도 좋지 않고 반대로 너무 저체중인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서 인슐린 대사에 문제가 함께 있는 분들은 정상인 경우보다 체중 조절이 조금 더 불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어디까지나 사실 의지의 문제이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눈에 띄게 체중 감량이 힘든 건 아니에요. 의지 부족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과체중이라고 해서 급하게 살을 빼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한 달에 본인 체중의 5% 이상을 빼게 되면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으로 배란이 더 힘들어져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체중 후 3% 이내에서 꾸준하게 조금씩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빨리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해드렸는데요. 궁금증 해결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와 질문들을 가지고 핵심만 콕콕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